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근처에 한국 식당 있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선 is there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근처에 한국 식당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Korean restaurant nearby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포인트 단어 Korean restaurant 하면 한국 음식점, 한국 식당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is there 하면 뭐뭐가 있나요? 라는 표현이고요. 끝부분에 있는 nearby 하면 근처에 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혹시 한국 음식점이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전체적 의미는 Is there a Korean restaurant nearby? 근처에 한국 식당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5인석 예약할게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I'd like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5인석을 예약하다 라는 표현으로 to reserve a seat for five 라는 표현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포인트 단어 5인석을 영어로 seat for five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I'd like to 동사 원형하면 나는 뭐뭐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뒤에 있는 reserve 하면 예약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예약할 때 인원수를 예약하는 표현이고요. 전체적 의미는 I'd like to reserve a seat for five. 5인석 예약할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오후 7시에 5명 갈게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five persons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오후 7시 라는 표현을 덧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t 7 p.m.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포인트 단어 5명, 즉 영어로 five persons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예약을 할때 시간과 인원수를 예약하는 표현이고요. 전체적 의미는 five persons at 7 p.m. 오후 7시에 5명 갈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뷔페 식당인가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is this?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뷔페 식당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n all you can eat restaurant 라는 표현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포인트 단어 뷔페를 영어로 all you can eat 이라는 표현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ll you can eat 하면 형용사로 뷔페의 또는 무한 리필의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뷔페 음식점을 영어로 all you can eat restaurant 라는 표현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Is this 이것은 뭐뭐인가요? 또는 이곳은 뭐뭐인가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Is this an all you can eat restaurant? 뷔페 식당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거기에 어떻게 가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how do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그곳에 도착하다 라는 표현으로 영어로는 I can get there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포인트 단어 어떻게 가다 라는 표현으로 how 그리고 get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how 하면 어떻게 그리고 get 하면 이번 문장에서 어떠한 장소에 도착하다 이러한 표현으로 get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 there 하면 그곳에 도착하다, 거기에 가다 라는 표현이고요. 즉 어떠한 장소에 어떻게 가는지 방법을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How do I can get there? 거기에 어떻게 가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곳 위치가 어디예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Where is?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곳의 위치라는 표현으로 it located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포인트 단어 located 하면 어디에 위치한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where 어디에 is it 그것이 located 위치해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어떠한 장소의 위치를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Where is it located? 그곳 위치가 어디예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화장품 가게가 어디예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Where is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화장품 가게를 영어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Cosmetic Store 이라는 표현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포인트 단어 Cosmetic Store 하면 화장품 가게 즉 Cosmetic 하면 화장품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발음은 cosmetic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화장품 가게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전체적 의미는 Where is the cosmetic store? 화장품 가게가 어디예요? 어디에 있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선물 포장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wrap it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선물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즉 as a gift please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포인트 단어 wrap 하면 포장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wrap it 그것을 포장해 주세요. as a gift 하면 선물용으로 선물로서 즉 선물을 할 거니까 선물 형태로 포장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wrap it as a gift please 선물 포장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 반지를 보여주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show me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이 반지 라는 표현을 영어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is ring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포인트 단어 뭔가를 보여달라 할 때 영어로 show me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ing 하면 반지 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반지 상점에 가서 반지, 마음에 드는 반지가 있을 때그 반지를 좀 보여달라 라는 표현이고요. 전체적 의미는 Show me this ring. 이 반지를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반지 끼어 볼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Can I try?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The ring on 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핵심 단어, 포인트 단어 try on 하면 뭔가를 몸에 착용해 보다. 이때는 반지를 끼어 보다 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Can I? 내가 뭐뭐 할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점에서 마음에 드는 반지를 내가 끼어 볼수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전체적 의미는 Can I try the ring on? 반지 끼어 볼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근처에 한국 식당 있나요? Is there a Korean restaurant nearby? Is there a Korean restaurant nearby? Is there a Korean restaurant nearby? 5인석 예약할게요. I'd like to reserve a seat for five. I'd like to reserve a seat for five. I'd like to reserve a seat for five. 오후 7시에 5명 갈게요. Five persons at 7 p.m. Five persons at 7 p.m. Five persons at 7 p.m. 뷔페 식당인가요? Is this an all-you-can-eat restaurant? Is this an all-you-can-eat restaurant? Is this an all-you-can-eat restaurant? 거기에 어떻게 가나요? How do I can get there? How do I can get there? How do I can get there? 그곳 위치가 어디예요? Where is it located? Where is it located? Where is it located? 화장품 가게가 어디예요? Where is the cosmetic store? Where is the cosmetic store? Where is the cosmetic store? 선물 포장해 주세요. Wrap it as a gift, please. Wrap it as a gift, please. Wrap it as a gift, please. 이 반지를 보여주세요. Show me this ring. Show me this ring. Show me this ring. 반지 끼어 볼수 있어요? Can I try the ring on? Can I try the ring on? Can I try the ring on?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